처리를 하겠습니다. 원예 세척 마사토를 깔았고요. 이제 원예용 상태 3에 펄라이트 1의 비율로 섞어서 이 원예용 상태 섞어서 지금 하겠습니다. 분갈이를. 다시 말해서 원예용 상토 3하고 펄라이트 1의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하겠습니다. 비료를 섞습니다. 유기질 비료를. 호야 꽃봉오리를 다치지 않고 잘 분갈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구야. 아무래도 얘는 중단하고 분갈이 뽑은 다음에 분갈이 하는 걸 보겠습니다. 분리했습니다. 이렇게 생겼네요. 지금 현재 이게 지금. 이게 산거 같으면 뿌리를 다 빼서 다 소독하겠지만 이건 제가 키우던 거니까 그냥 심습니다. 소독약을 찾지 못해 화초용 소독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아까 분리됐던 거 뿌리를 살짝 잘랐습니다. 와, 그래도 너무 크네. 조금 더큰 거를 샀어야 되나? 더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. 유기질 비료를 조금 더 넣고요. 그다음 계피 가루도 조금 넣고요.
하나도 안 잘라지고 들어가야 되는데. 엄청 잘 자랐네. 잠시 좀 자고. 아, 녹화를 안 했네요. 잠시만요. 얘를 꺾어. 호야가 너무 잘 자라서 일단 거리 화분에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요. 위로 올리려고. 이게 지금 이렇게 대충 한 다음에 다시 물을 주고 나서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묵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크리스마스 때 꽃이 필지 내년에 꽃이 필지 모르는 저 봉우리부터 잘 보관해야겠죠. 이 꽃이 필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나? 이쪽, 이쪽, 이쪽. 우와. 너무 오래 걸리겠어요? 잠시 쉬어야 되겠어요?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.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돼야 되겠네. 너무 졸려서 못하겠네요. 일단 방향을 바꾸는 걸로 이제 분갈이를 일단 완성했습니다. 이쁘게 했어야 되는데 이쁘게 하지 못해서 참 그렇긴 한데요. 일단 아래로 이렇게 행잉 화분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봤습니다. 아, 얘들이 꽃봉오리가 상하지 않게 크리스마스나 내년에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